남한처럼 북한도 영농철을 맞아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협동농장을 가족이나 친인척 단위로 쪼개고 수확물의 일부를 개인이 갖도록 하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이겠죠. 탈북자 이한나 씨와 북한전략센터 강재란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 대표님, 예. 북한도 5월이면 무척 바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남쪽에 와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봄이 왔는데도 왜 농장이 안 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북한은 이제 그 봄만 되면 뭐 심지어 중앙당의 간부들까지 농촌 지원 나가야 되고요. 예, 뭐 인민군대, 대학생, 뭐 심지어는 뭐 중학생까지 네. 다 농장에 나가서 그 소위 농촌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 봄철이 가장 힘든 이유가 일단 이제 먹을 게 제일 없을 때 네. 정말 이제 배고프지 잘 안 되고 또 이제 뭐 들에 나가면 풀밖에 없는 이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뭐 잘 먹으면서 뭐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네. 이게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고역을 그 노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죠. 예. 또 이제 농사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북한은 이제 소위 주체농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할 수 있는 농사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뭐 예를 들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네. 이걸 이제 씨를 파종하면 되는데 이걸 영양단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양단지요? 예예. 예. 그걸 다 이렇게 찍어서 뭐 알 넣고 이렇게 방막을 씌워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아마 그 개인농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농법이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뭐 좋든 싫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 현재 농장원들을 가지고는 그게 그 봄철 그 기일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또 너무나 방대한 노력을 들이면서 불구하고 별로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농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북한의 농사가 정말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한나 씨. 네. 지금 탈북하지 않았다면은 농사일에 동원되었을 것 같은데요. 동원이라고보다 저는 농장원이라고 하는 농장 일을 직접 했었어요. 키도 아주 조그만 때였어요. 17살에 학교 졸업해서. 기억에 남는 게 지금, 한창 지금 이제 모판에 들어가서 네. 추비 주고 비료물 뿌리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화도 없고, 그냥 나일론 그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막 비료 주고 했었는데, 저녁에 다 터져, 다리가 터져서 피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농촌 일을 쭉 했었어요. 이렇게, 감자 심고 줄당콩 여러 가지 농사를 하는데, 네. 가장 주요 농사는 벼농사하고 옥수수 농사였죠.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세수 못하고 그냥 식전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6시 반, 7시 그때 보통 평균 7시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세수하고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면 이제 작업반에서 한 20분, 10분 모여요. 그리고 다시 현장을 나가요. 네. 분조에도 뭐 분조원들이 보통 10명, 15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 다 한 군데서 일하는 건 안 해요. 각자 자기 담당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오전에 거 거기서 일하고 한 12시 반쯤에 되면 점심시간이 또 따로 없어요, 거기는. 네. 그냥 알아서. 그러면 보통 한 시간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녁까지 또 각자 자기 맡은 업무에서 일하죠. 누구는 예. 밭에서, 누구는 논에서, 누구는 또 모판에서 일하고 다시 저녁에 한 퇴근을 해요. 몇 시에 퇴근하죠, 그러면? 거기는 퇴근 시간이 없어요. 어두우면 퇴근이고 날 밝으면 나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야간 작업 나가요. 그러면 뭘 하냐면 여기 불 켜놓고 모뜨기를 해요. 지금은 모내기철에는. 네네. 그래야 내일 나갈 모, 내일 논에 나갈 모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모뜨기를 들어가요. 이럴 때는 그 농촌 지원 나온 친구들 다 같이 해요. 네. 그럼 보통 한 10시, 12시 전에는 문자요, 농민들이. 아, 정말 혹사하셨습니다. 네.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데 네. 잠깐 잤다가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야 되고요. 네. 정말 농사철이 싫겠습니다. 싫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손이 많이 갔고 힘들었던 작업은 어떤 거였어요? 모판에서 일하는 일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판에서는 이렇게 그 모 분리가 들어가야 돼요. 일찍 네. 나갈 모들과 늦게 나갈 모들. 모 분리 들어가고 그 퇴비물을 풀어, 퇴비가 귀하다 보니까 네. 퇴비 물을 풀어가지고 여기에 비료 조금만 넣어가지고 추비죽이라고 모판 물죽이 들어가거든요. 네. 얘네 그리고 비닐 작업을
그 날씨에 따라 덮었다 벗겼다 절반 벗겼다 다 벗겼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저녁에는 또 다시 묻고 그 비닐을 씌우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잔일들이 많고 네. 일을 해도 자리도 안 나고 못 파는 일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일은 계속 해야 되고 네. 표시도 안 나고요. 네. 또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 한 번씩 간부들은 완전 그 완전 죽여주는 거죠. 이제 간부들 딱 오면은 손도 깨끗해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옷차림도 깨끗하다 그런 손으로 뒷짐 딱 짓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이래요. 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시키는군요. 네, 네. 여긴 왜 이러냐고 이렇게 지적 네. 지적질이라고 예, 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칭찬 아 이거 참 잘했네요. 칭찬이 없어요. 늘 그냥 못마땅한 그 부분만 얘기를 해요. 잘한 부분은 없어요. 네. 왜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왜 이렇게 됐고 지적질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일하다가 저희 농담을 하는데, 아, 백공두섭짜리 사람들이 또 왔다고 이래요. 근데 그 백공두섭이라는 게 그게 간부들로 가는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일할 때, 자, 한삽 뜹시다 하고 한삽 뜨고 중간에 가서 놀아요. 그리고 막 일 끝나고, 야, 집에 가자 이러고 오는데 다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지? 한 번 더 하자, 뭐 이렇게. 아, 조금만 우리 더 합시다. 네. 더 충실히 합시다. 한삽, 간부들이 하는데 저희들 갈 수가 없죠. 네. 그럼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불리 먹을 수도 없고 늘 부족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좀 하시던 일이 좀 회의감 같은 거 들지 않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고 제가 중국을 걸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북한이? 우리 북한이 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실망했던 게 간부대에 와서 6.25 전쟁 도발자가 북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실망했고 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동포들이 많다던 남한이 우리가 배워왔던 거하고 달라서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셨구나. 거기에서 좀 제가 많이 좀 실감. 탈북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이제 한 10년 거의 돼요. 아 이제 뭐 거진 뭐 이쪽 사람이다. 남쪽 주민이 다 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표님 북한의 농업 방법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농장 중심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건 뭡니까? 포전 담당제라고도 하고 또 여기다가 분조 관리자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이게 예.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북한이 이제 2003년도경에 소위 그 경제 개선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네. 그 농촌 지역에도 이렇게 소위 그 분조 도급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럼 분조라는 게 원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동 농장이 있으면요. 네. 그러니까 매 군 단위로 네. 그러면 이제 그 각 관리위원회가 또 있어요. 리별로. 그 관리위원회 밑에 작업반이 있고 네. 작업반 밑에 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농촌 이 활동은 이제 관리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말단 단위의 집행기구가 분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분조 도급제라는 것은 그 국가에서 할당한 이제 계획량을 초과했을 때 네. 그 초과분을 분조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 거예요. 처분권을 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좀 약간 좀 인센티브를 줘서 네. 좀 더 열심히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분조 단위를 또 세분화해서 또 3인 도급제라고 또 했답니다. 3인 도급제. 그래서 3명이 한 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3은 국가에 바치고 7은 너네가 이제 처분권을 가지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점점 가면서 약간 말이 달라지더니 가을이 되니까 국정가격으로 이제 수매를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관리위원회가 이제 그걸 간장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 효과가 별로 없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서기인 것이고요. 네. 농민들은 이제 뭔가 자기 몫이 많아지는 거 해서 열심히 지어놨더니 결국은 국가가 다 또 가져가겠다는 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농촌 개혁이 이제 실패로 끝났고 네. 또 농민들이 이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해까지 또 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분조관리제 얘기가 나오면서 농장 간부들이 상당히 예. 반대를 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예.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농장 간부들이 반대했다기 보다는요. 일단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중국이 이제 처음에 동서화평 주석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때 그 집단 농장을 이제 개인 농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국가의 통제에서 풀어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 인구의 한 30% 이상의 농민들이 자유화가 되면서 소위 중국의 어떤 그 개혁개방이 가속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북한에서 이런 분조도급제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자유권을 준다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개인농화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관리위원회 또 작업반 분조단위로 이제 통제를 가고 있는데 이걸 개인에게 풀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반대를 한 측면이 있고요. 농촌관리위원회라는 이제 거대한 이제 그 하마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네. 농민들의 피하땀을 빨아먹는 하나의 이제 권력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불필요한 농업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별별 간부가 다 있어요. 네. 예. 또 이제 뭐 관리위원회가 있고 작업반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간부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위태로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약간 이제 농민 그 분조단위의 책임을 강화하게 되면 필요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한때 좀 작년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작업반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조와 관리위원회가 직접 이제 그 소통하도록 하면서 네. 작업반 단위를 없애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이제 장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네. 좀 약간 좀 반대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개혁이든 이제 그게 시도가 되면 그 기득권 세력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네. 반발은 심한 것 같아요. 농업 개혁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결국은 뭐 작업반 간부도 안 줄이죠. 예. 계속해서 또 농민들, 우리 그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이렇게 잘 선순환되지 않는다면 수확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수확량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북한 주민에게 배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농사를 한 만큼 소득이 오게 되면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농장원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 내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고 네. 또 이제 농장원의 자식은 또 농장원으로 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돼 예.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의욕 상실입니다. 올 가을까지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주민들을 동원할 때 구호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외쳤던 거 기억나세요? 수확을 많이 뭐 거둬들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구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 1년 12달 전투예요. 네. 북한은 봄철부터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불베기 전투, 갈거디 전투, 뭐 퇴비 전투 이렇게 겨울에 해요. 빼놓지 않으면 안 되네요. 1년 12달 네. 전투에 추가가 있어요. 100일 전투, 200일 전투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1년 12달 전투다 보니까 그냥 전투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 그때에 맞는 구호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저도 구호판 들고 뭐 퇴비 위에다 꽂는 일도 해봤었어요. 뭐 구호를 꽂아 대서 능률이 더 나고 그 구호판이 없다 해서 일이 뭐 능률이 적게 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어주자는 선동 분조마다 선동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분조 선동원들의 역할이 오색깃발 아침에 현장에 먼저 나서 깃발을 꽂고 네. 구호를 걸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주자는 건데 이게 배고프면 이게 그런 속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은 소가 힘을 쓴다. 네. 그것처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지금이야 깨닫는데 별로 위로가 안 됐네요. 그럼요. 그치? 일단 다른 고생은 다 떠나서 이렇게 굶주림의 그 고통은 아무리 구워 뭐 10개, 5개 걸어도 별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각자 인민들이 내 삶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도적판으로 돼가지고 농장의 네. 공물을 다 훔쳐가게 되고 결과는 뭐냐면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그 군량미 거두러 오게 되면 남는 식량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굶는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한심합니다. 예. 예. 대표님 그래도요 아무리 이렇게 동원이 되고 손으로 많이 이렇게 노동력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농기계 도입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북한식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새로운 그 농업 기법을 또 도입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좀 정상적인 때에는 그러니까 뭐 트랙터나 뭐 이런 모내기 기계 같은 것들 예.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트랙터가 감당을 했어요. 네. 근데 연유난 때문에 트랙터는 거의 다 이제 서 있고. 아, 그렇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연유가 없고 또 이제 그 기양 트랙터 공장에서 트랙터가 나오질 않아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장 나면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냐면 소달구지. 그러니까 소가 이제 그 농사일의 하나의 그 중요한 수단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밭갈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도 이제 먹지 못해서 또 뼈만 남게 됐어요. 소도. 소도 일을 제대로 못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난이 이제 농촌에까지 미치게 됐고 네. 이 농기구나 이제 연료는 때문에 아, 이게 모든 게 엉망진창으로 이제 굴러가게 된 것이죠. 기계를 좀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작업반에 뭐 한 대, 두 대씩 있었어요, 기계는. 네. 근데 그 기계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게 주로 뭐 하던 기계였어요? 뭐 뜨는 기계 또는 밭갈이 그 트랙터라고 하는, 트랙도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기계가 있었는데, 아, 일단은 그 기계가 잘 망가져요. 네. 부속이 없어요, 망가지면. 부속이 없고, 그날 또 기름이 귀해요, 기름이. 기름이 귀하지. 논이, 넓은 논이 없어요. 거기는 거의 다락논들이 많아요. 수렁지가 또 있어요. 기계가 일단 빠지면 그 자리에서 철수해버려요. 그럼 기계도 고장나서 뭐가 뭐 논에 제대로 꽂히지 않아서 한 두세 명쯤 다시 뒤따라와서 뭐를 다시. 있으면 많아네요. 번. 네. 네. 그러니까 그 기계를 기대하거나 바라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당연히 우리가 하려니. 네. 북한 농민들, 특히 북한 일반 주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해 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황해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하나의 곡창 지역이 아닙니까, 황해도가. 네. 예, 밥표가 나오는데.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이 황해도 지역이 이상한 풍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쇠로 된 그 쇠 막대기로 네. 땅을 이제 뜯으면서 다닙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네. 농민들이 땅 속에 파묻어 놓은 이제 벼를 이제 찾기 위해서.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뭐냐면 이제 하도 군인들이 다 가져가니까. 네. 가을철 그 농사를 지면서 그 가을 고지하면서 현장에서 벼를 훑어가지고 가마, 미리 빼돌린 게 네, 다 빼돌려가지고 땅에 네. 파묻어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대가 와도 이제 가져갈 게 없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훔쳐놓은 그 벼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짓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군민 관계가 악화돼 있고 예. 농민들 자체가 이제는 국가를 믿지도 않고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수탈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이 일반 계층과 국가 간의 어떤 생존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려면, 이 중국식의 개혁개방, 특히 이제 개인농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주 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한나 씨. 과거의 경험을 좀 되살려보고요. 또 이제 남쪽에서 생활해보셨잖아요. 네. 북한 일반 주민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떤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다만 저는 네. 개혁개방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저는 정치권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변화나 또는 배부른 그런 세월이 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 간부가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간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백성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치가 어떤 것인지 좀 돌이켜보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이 그렇게 된다면은 뭐 스스로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올 가을에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투다 보니까 그냥 전투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 그때에 맞는 구호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저도 구호판 들고 뭐 퇴비 위에다 꽂는 일도 해 봤었어요. 뭐 구호를 꽂아 대서 능률이 더 나고 그 구호판이 없다 해서 일이 뭐 능률이 적게 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어주자는 선동 분조마다 선동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분조 선동원들의 역할이 오색 깃발 아침에 현장에 먼저 나서 깃발을 꽂고 네. 구호를 걸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주자는 건데 이게 배고프면 이게 그런 속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은 소가 힘을 쓴다. 네. 그것처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지금이야 깨닫는데 별로 위로가 안 됐네요. 그럼요. 그치? 일단 다른 고생은 다 떠나서 이렇게 굶주림의 그 고통은 아무리 구워 뭐 10개, 5개 걸어도 별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각자 인민들이 내 삶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도적판으로 돼가지고 농장의 네. 곡물을 다 훔쳐가게 되고 결과는 뭐냐면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그 군량미 거들어 오게 되면 남는 식량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굶는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한심합니다. 예. 예. 대표님 그래도요
아무리 이렇게 동원이 되고 손으로 많이 이렇게 노동력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농기계 도입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북한식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새로운 그 농업 기법을 또 도입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좀 정상적인 때에는 뭐 트랙터나 뭐 이런 모내기 기계 같은 것들 예.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트랙터가 감당을 했어요. 네. 근데 연유난 때문에 트랙터는 거의 다 이제 서 있고. 아, 그렇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연유가 없고 또 이제 그 기양 트랙터 공장에서 트랙터가 나오질 않아요. 생산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한 번 고장나면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냐면 소달구지. 그러니까 소가 이제 그 농사일의 하나의 그 중요한 수단으로 됐거든요. 소가 밭갈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도 이제 먹지 못해서 또 뼈만 남게 됐어요. 소도. 예? 소도 일을 제대로 예.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난이 이제 농촌에까지 미치게 됐고 네. 이 농기구나 이제 연료는 때문에 아, 이게 모든 게 엉망진창으로 이제 굴러가게 된 것이죠. 기계를 좀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작업반에 뭐 한 대, 두 대씩 있었어요, 기계는. 네. 근데 그 기계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게 주로 뭐 하던 기계였어요? 뭐 뜨는 기계, 또는 밭갈이 그 트랙터라고 하는, 트랙토르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 그 기계가 있었는데, 아, 일단은 그 기계가 잘 망가져요. 네. 부속이 없어요, 망가지면. 부속이 없고, 그날 또 기름이 귀해요, 기름이. 기름이 귀하지. 논이 넓은 논이 없어요. 거기는 거의 다락논들이 많아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러고 오는데 다시 나타나요. 어디서 한 번 더 하자, 뭐 이렇게. 아, 조금만 우리 더 합시다. 네. 더 충실히 합시다. 한참 간부들이 하는데 저희들 갈 수가 없죠. 네. 그럼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불리 먹을 수도 없고 늘 부족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좀 하시던 일이 좀 회의감 같은 거 들지 않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고 제가 중국을 걸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북한이? 우리 북한이 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실망했던 게 간부대에 와서 6.25 전쟁 도발자가 북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실망했고 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동포들이 많다던 남한이 우리가 배워왔던 거하고 달라서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셨구나. 거기에서 좀 제가 많이 좀 실감. 탈북하신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이제 10년 거의 돼요. 아 이제 뭐 거진 뭐 이쪽 사람이다. 남쪽 주민이 다 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표님 북한의 농업 방법.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농장 중심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최근에 이건 뭡니까? 포전 담당제라고도 하고 또 여기다가 분조 관리제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이게 예.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북한이 이제 2003년도경에 소위 그 경제 개선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네. 그 농촌 지역에도 이렇게 소위 그 분조 도급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럼 분조라는 게 원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동 농장이 있으면요. 네. 그러니까 매 군 단위로. 네. 그러면 이제 그 각 관리위원회가 또 있어요. 리별로. 그 리 관리위원회 밑에 작업반이 있고. 네. 작업반 밑에 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농촌 이 활동은 이제 관리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말단 단위의 집행기구가 분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분조 도급제라는 것은 그 국가에서 할당한 이제 계획량을 초과했을 때 네. 그 초과분을 분조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처분권을 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좀 약간 좀 인센티브를 줘서 네. 좀 더 열심히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분조 단위를 또 세분화해서 또 3인 도급제라는 것도 했답니다. 3인 도급제. 그래서 3명이 한 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3은 국가에 바치고 7은 너네가 이제 처분권을 가지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점점 가면서 약간 말이 달라지더니 가을이 되니까 국정가격으로 이제 수매를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관리위원회가 이제 그걸 관장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 효과가 별로 없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속이인 것이고요. 네. 농민들은 이제 뭔가 자기 몫이 많아지는 거에서 열심히 지어놨더니 결국은 국가가 다 또 가져가겠다는 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농촌 개혁이 이제 실패로 끝났고 네. 또 농민들이 이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해까지 또 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분조관리제 얘기가 나오면서 농장 간부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농장 간부들이 반대했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중국이 이제 처음에 동시화평 주석이 개혁 개방으로 나갈 때 그 집단 농장을 이제 개인 농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국가의 통제에서 풀어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 인구의 한 30% 이상의 농민들이 자유화가 되면서 소위 중국의 어떤 그 개혁 개방이 가속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북한에서 이런 분조도급제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자유권을 준다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개인농화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관리위원회 또 작업반 분조단위가 이제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걸 개인에게 풀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반대를 한 측면이 있고요. 농촌관리위원회라는 이제 거대한 이제 그 하마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네. 농민들의 피와땀을 빨아먹는 하나의 이제 권력 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불필요한 농업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별별 간부가 다 있어요. 네. 예. 또 이제 뭐 관리위원회가 있고 작업반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간부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위태로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약간 이제 농민 그 분조단위의 책임을 강화하게 되면 필요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한때 좀 작년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작업반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조와 관리위원회가 직접 이제 그 소통하도록 하면서 네. 작업반 단위를 없애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이제 장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네. 좀 약간 좀 반대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개혁이든 이제 그게 시도가 되면 그 기득권 세력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네. 반발은 심한 것 같아요. 농업 개혁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결국은 뭐 작업반 간부도 안 줄이죠. 예. 계속해서 또 농민들, 우리 그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이렇게 잘 선순환되지 않는다면 수확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수확량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북한 주민에게 배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농사를 한 만큼 소득이 오게 되면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농장원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 내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고 네. 또 이제 농장원의 자식은 또 농장원으로 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돼 예.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의욕 상실입니다. 올 가을까지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주민들을 동원할 때 구호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외쳤던 거 기억나세요? 수확을 많이 뭐 거둬들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구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 1년 12달 전투예요. 네. 북한은 봄철부터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불베기 전투, 갈거디 전투, 뭐 퇴비 전투 이렇게 겨울에 해요. 빼놓지 않으면 안 되네요. 1년 12달 네. 전투에 추가가 있어요. 100일 전투, 200일 전투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1년 12달 옥수수 농사였죠.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세수 못하고 그냥 식전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6시 반, 7시 그때 보통 평균 7시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세수하고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면 이제 작업반에서 한 20분, 10분 모여요. 그리고 다시 현장을 나가요. 네. 분조에도 뭐 분조원들이 보통 10명, 15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 다 한 군데서 일하는 건 안 해요. 각자 자기 담당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오전에 거 거기서 일하고 한 12시 반쯤에 되면 점심시간이 또 따로 없어요, 거기는. 네. 그냥 알아서. 그러면 보통 한 시간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녁까지 또 각자 자기 맡은 업무에서 일하죠. 누구는 예. 밭에서, 누구는 논에서, 누구는 또 모판에서 일하고 다시 저녁에 한 퇴근을 해요. 몇 시에 퇴근하죠, 그러면? 거기는 퇴근 시간이 없어요. 어두우면 퇴근이고 날 밝으면 나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야간 작업 나가요. 그러면 뭘 하냐면 이제 불 켜놓고 모뜨기를 해요. 지금은 모내기철에는. 네네. 그래야 내일 나갈 모, 내일 논에 나갈 모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모뜨기를 들어가요. 이럴 때는 그 농촌 지원 나온 친구들 다 같이 해요. 네. 그럼 보통 한 10시, 12시 전에는 못 자요, 농민들이. 아, 정말 혹사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데 네. 잠깐 잤다가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야 되고요. 네. 자, 정말 농사철이 싫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손이 많이 갔고 힘들었던 작업은 어떤 거였어요? 모판에서 일하는 일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판에서는 이렇게 그 모
분리가 들어가야 돼요. 일찍 네. 나갈 모듈과 늦게 나갈 모듈. 뭐 분리 들어가고, 그, 퇴비물을 풀어, 퇴비가 귀하다 보니까, 네. 퇴비물을 풀어가지고, 여기에 비료 조금만 넣어가지고, 추비죽이라고 못판 물죽이 들어가거든요. 네. 얘네, 그리고 비닐 작업을 덮었다, 그 날씨에 따라 덮었다, 벗겼다, 절반 벗겼다, 다 벗겼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저녁에는 또 다시 묻고, 그 비닐을 씌우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잔일들이 많고, 네. 일을 해도 자리도 안 나고 못 파는 일들이 좀 힘든 것 일은 같아요. 일은 계속 해야 되고 네. 표시도 안 나고요. 네. 또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 한 번씩 간부 들으면 완전 그 완전 죽여주는 거죠. 이제 간부들 딱 오면은 손도 깨끗해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옷차림도 깨끗하고 그런 손으로 뒷짐 딱 짓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왜 이래요. 아,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시키는군요. 네. 네. 여긴 왜 이러냐고 이렇게 지적, 네. 지적질이라고 예, 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칭찬 아 이거 참 잘했네요. 칭찬이 없어요. 늘 그냥 못마땅한 그 부분만 얘기를 해요. 잘한 부분은 없어요. 네. 왜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왜 이렇게 됐고 지적질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일하다가 아, 그 저희 속교에 저희 농담을 하는데 아, 백공두섭짜리 사람들이 또 왔다고 이래요. 근데 그 백공두섭이라는 게 그게 간부들로 가는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일할 때 자, 한삽 뜹시다 하고 한삽 뜨고 중간에 가서 놀아요. 그리고 막 일 끝나고 아침 남한처럼 북한도 영농철을 맞아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협동농장을 가족이나 친인척 단위로 쪼개고 수확물의 일부를 개인이 갖도록 하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이겠죠. 탈북자 이한나 씨와 북한전략센터 강재란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 대표님, 예. 북한도 5월이면 무척 바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남쪽에 와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봄이 왔는데도 왜 농장이 안 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북한은 이제 그 봄만 되면 뭐 심지어 중앙당의 간부들까지 농촌 지원 나가야 되고요. 예, 뭐 인민군대, 대학생, 뭐 심지어는 뭐 중학생까지 네. 다 농장에 나가서 그 소위 농촌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 봄철이 가장 힘든 이유가, 일단 이제 먹을 게 제일 없을 때, 네. 정말로 이제 배고프지 잘 안 되고, 또 이제 뭐 들에 나가면 풀밖에 없는 이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뭐 잘 먹으면서 뭐 일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네. 이게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고역을, 그 노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죠. 예, 또 이제 농사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이제 소위 주체농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할 수 있는 농사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뭐 예를 들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네. 이걸 이제 씨를 파종하면 되는데 이걸 영양단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양단지요? 예예. 예. 그걸 다 이렇게 찍어서 뭐 알을 넣고 이렇게 방막을 씌워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아마 그 개인농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농법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뭐 좋든 싫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 현재 농장원들을 가지고는 그게 그 봄철 그 기일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또 너무나 방대한 노력을 들이면서 불구하고 별로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농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북한의 농사가 정말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한나 씨. 네. 지금 탈북하지 않았다면은 농사일에 동원되었을 것 같은데요. 동원이라고보다 저는 농장원이라고 하는 농장 일을 직접 했었어요. 키도 아주 조그만 때였어요. 17살에 학교 졸업해서. 기억에 남는 게 지금, 한창 지금 이제 모판에 들어가서 네. 추비 주고 비료물 뿌리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화도 없고, 그냥 나일론 그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막 비료 주고 했었는데, 저녁에 다 터져, 다리가 터져서 피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농촌 일을 쭉 했었어요. 이렇게 감자 심고 줄당콩 여러 가지 농사를 하는데 네. 가장 주요 농사는 벼농사하고